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오늘의 주제 쳐서 가을이 되어 더위가 사라지는 시기. 오늘의 플레이 날날날 귀뚜라미와 노래요. 여기서 음악회가 열리는 거 맞아? 응, 이 초대장엔 분명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 어디지? 뻥뻥 삐삐. 아, 저기 귀뚜라미한테 물어보자. 귀뚜라미야, 귀뚜라미야, 혹시 이 초대장을 보낸 게 너야? 아, 맞아. 그런데 어떡하지? 오늘은 음악회를 열 수 없을 것 같아. 난 날개로 멋진 연주를 하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날개가 물에 쫄딱 젖어버렸어. 그럼 예쁜 소리를 낼 수가 없어. 귀뚜라미야, 걱정하지 마. 우리가 날개를 말려줄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어때? 어? 우와. 날개가 뽀송뽀송해. 귀뚜라미야, 이제 연주할 수 있지? 아, 안 돼. 멋진 음악회를 열려면 무대를 예쁘게 장식해야 해. 그건 꼬야한테 맡겨. 자, 으쌰, 으앗, 짜잔, 내 솜씨 어때? 우와, 대단해. 우와. 자, 날개도 말랐고 무대도 꾸몄으니 멋진 음악회를 시작해볼까? 예! 살랑살랑 바람 부는 랄랄랄라 가을, 귀뚜루루 귀뚜루루 귀뚜라미 우는 가을. 하나 둘 셋 아우. 귀뚤 귀뚜루루 귀뚜루루 귀뚤 귀뚤 귀뚜루루 귀뚤 귀뚜루. 살랑살랑 코스모스 랄랄랄라 가을, 코스모스 옆에 서서 귀뚜라미 우는 가을.